르노 삼성차 노사의 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공장을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분규 장기화에 대한 지역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재협상 협의 결렬로 어제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노조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 실무교섭을 가졌습니다.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재협상 협의에 앞서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1년을 끌어온 르노 삼성의 임단협 협상이 결국 전면 파업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파업 불참 인력들을 중심으로 계속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의 지역협력업체 공장 한 곳이 최근 문을 닫은 가운데 노사 분규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1987년부터 바닷물 유입을 막아왔던 낙동강 하구뚝이 오늘 밤 32년 만에 열려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증 실험이 진행됩니다.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성과인데요. 하지만 농민단체가 염분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32년 만에 열립니다. 바닷물의 흐름을 감안해 개방 시각은 밤 10시 40분입니다. 약 40분간 수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낙동강 분류로 유입되면 강 주변 31곳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염도 등 4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시범 개방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위한 실증 실험입니다. 일단 이번엔 바닷물이 하구뚝 상류 3km까지만 유입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어 9월엔 5km까지, 내년엔 10km까지 바닷물 유입 시 기수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한번 실증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이게 표류수에 영향을 주지만 제하수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이 있었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5년에 10km를 목표로 했어. 저희들이 하기 위한 이번 실증 용역을 하게 되고. 하지만 수문 개방을 앞두고 낙동강 주변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반발로 이미 한 차례 시범 개방이 연기된 데다 수문 개방 강행 시 이달 말까지 집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염분이 침투할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방이 되고 나면 저 염분이 예전처럼 되돌아간다면 그 밭작물 그리고 수도작 아마 이런 데에서 지금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용역 결과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시 농민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농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장이나 환경부 이런 사람들이 사전 갈등 관리도 하고 정책 조율도 해서 좀 풀어갔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뒤로 미루고 그다음 실제 농민들도 서병수 시장 재임 당시 2025년 수문 완전 개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부산시가 결국 완전 개방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속에 당초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던 수문 개방 행사는 시장 참여 없는 조촐한 행사로 축소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70대 택시 운전기사였는데요. 신호등과 지나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분식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몰려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량이 가게를 덮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반대쪽 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소리가 피하면서 오길래 난 저렇게 막아버렸죠. 그리고 난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로 갓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갑자기 신호등을 들이받더니 이어서 상가까지 덮친 겁니다.
1차 사고를 낸 택시는 후진을 하다 이곳 상가에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이 상가는 영업 중이었는데요.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후 택시는 다시 도로로 빠져나가 달리다 주행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은 완전히 꺾여 쓰러졌고 상가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등교길 학생과 출근길 시민들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73살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택시가 급발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자기는 급발진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네. 네, 혹시나 뭐 음주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해봤는데 해당이 없고. 경찰은 택시기사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약물 반응이 없었다며 급발진 또는 운전 미숙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한 경남 남강댐 물 공급 요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그동안 경남도에 남강댐 물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남도의 강한 반대에 밀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건데요. 오건호 시장은 물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맑은 물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월별 인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 인구는 34만 9천여 명으로 이전 달보다 16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는 인구 35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인구가 감소하자 최근 책임관 회의에서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참전용사 아들에 대한 소식 실었습니다. 영도구 대평동에 사는 87살 한창석 씨의 아버지는 1919년 의열단에 참여해 이듬해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관여한 고 한봉인 선생입니다. 한 씨는 지난 1950년 10월 동래고에 다니다 18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해 위생병으로 근무한 참전용사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1000곳의 월드 베스트 병원 가운데 부산과 경남, 울산의 의료기관 11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에선 해운대 백병원과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백병원, 고신대보건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선 서울 아산병원이 1위에 선정됐고 세계 최고 병원은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이 선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낮 동안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 30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 낮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들어오겠는데요. 경남 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부산은 밤 9시 이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속 25m 이상의 태풍에 버금갈 정도의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낮까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양산 30도, 울산 29도, 거제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까지 높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로 인해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23도 선에 머물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부산에선 유례 없는 초대형 스포츠 공연 이벤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인데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관광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한일 월드컵 첫 승의 성지이자 독일과의 A매치 완승을 거둔 장소. 영광으로 기억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축구대표팀 A매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호주와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실사단의 점검과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 영국 웸블리 공연을 무사히 마친 방탄소년단도 부산 공연을 갔습니다. 15일과 16일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라이브 공연을 보려는 수많은 국내외 아미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가 열리는 이곳 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예정된 바로 옆 보조 경기장 전 좌석이 매진돼 모두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 없는 대형 이벤트에 한바구음이 핀 곳은 지역 관광업계. 서면, 해운대 등 시내 주요 호텔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일 한 10건에서 한 30실 정도의 문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한 100실 정도 실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도 반짝 특수를 누리기 위한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부산 출신 BTS 멤버인 지민 등 그룹 멤버들의 특성을 담은 7종의 신제품 향수 전문 매장을 준비하는 등 부산을 찾는 전 세계 팬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유명 팬들도 그 저희 백화점에 내방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국내외 한류 팬과 축구 팬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모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모처럼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들 알아보겠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부산 중원공원 충원탑과 유엔 기념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추념식에는 부산 보훈청과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하고 추념식이 끝난 뒤 헌화와 참배가 이어집니다. 국내외 유명 캠핑카를 전시하는 2019 코리아 캠핑카 쇼가 오늘부터 벡스코 제2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40개 회사에서 500여 개 부스를 만들어 전시하며 캐러밴과 무빙 오피스 등 다양한 캠핑카와 용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지역 미술가에는 유명 작가들의 특색 있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 혼자만의 작품 세계를 고집해온 대가의 전시와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옮겨온 여성 작가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산증인인 하종현 화백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박서보, 이우환, 김창렬 등과 함께 우리나라 추상미술계를 이끌어온 하종현 화백이 부산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오로지 단색화, 그것도 굵은 마대자루의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밀어내는 배합법을 통해 보여온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 개성을 가지지 않은 이 작품은 견딜 수도 없고 작품이 아닌데 안 된다. 그래서 꼭 얘기한다면은 꼭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지 않는 한 좋은 작가가 되지도 않는다. 1935년생, 84살, 백발의 화가는 오는 21일 미국 미시간에서 그룹전을, 오는 9월 밀라노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지금도 매일 아침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대작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혹은 바다를, 혹은 파도를 상징하는 푸른 빛의 작품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미세한 점과 얼룩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더구나 점 하나하나의 크기도 눈물 한 방울의 크기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채 배열됐습니다. 작가는 사랑과 아픔, 후회와 회환 등 감정의 결정체인 눈물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감성을 종이 위에 담아냈습니다. 작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상적인 색깔 안에서 본인이 어떤 그 느끼고 싶은 감정과 그다음에 생각과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 편의 단색화 같은,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마치 한 폭의 선화를 보는 듯 보는 이의 시선과 거리에 따라 하나의 작품이 다채롭게 해석되는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딱 1년 뒤인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묶여있는 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MBC 한기민 기자입니다. 내년 7월에 포항 지역에서 공원 지정이 풀리는 곳은 모두 35곳. 포항 우현동 덕수공원과 장량동 장성공원, 대잠동 양학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공원 터의 매입 비용은 줄잡아 1조 800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1조 800억이 되지만은 향후에 그게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전국 곳곳에서 포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자체가 빚을 내 땅을 사들이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소한 공원 매입 비용의 절반은 지원해줘야 주요 공원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도시숲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 관리 대상지 매입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땅 주인들은 위헌 소송으로 맞설 태세여서 도시공원 보전 문제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낮 동안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30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에 비해서는 낮더위가 조금 덜하겠는데요. 단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들어오겠는데요. 경남 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부산은 밤 9시 이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로 많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내외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속 25m 이상의 태풍의 버금갈 정도의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